이번에는 열애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던 야구선수 류현진 선수와 홍드로 홍수아 씨가 또다시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두 차례나 이어진 두 사람의 열애설에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배우 홍수아와 야구선수 류현진이 또다시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21일 오전 한 매체는 평소 절친한 사이이던 류현진, 홍수아가 최근 공식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두 사람의 열애설을 보도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에도 열애설에 휩싸였던 만큼 이번 열애설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야구선수 김태균의 결혼식에 러브라고 적혀있는 커플티를 입고 함께 축가를 불러 화제를 모았는데요. 축가에 앞서 다정한 모습의 커플 사진을 공개해 열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다르게 두 사람은 곧 김태균의 결혼식에서 부를 축가를 연습할 당시 찍은 사진일 뿐이라며 열애설을 적극 부인했는데요. 같이 연습하다가 네, 사진도 찍혀가지고 네. 이분이 어떠세요? 열애설의 주인공이라 하기엔 굉장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망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일단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어 드리려고 그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성년이랑 태균 오빠랑 이렇게 커플티도 맞춰주고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무겁네요. 빅초이 최희섭과 미스코리아 출신 김유미 씨. 삼성 라이온즈의 박하니와 탤런트 도명진 부부 등 그동안 야구선수와 미녀스타의 열애가 쭉 있어온 만큼 최근 투수인 류현진과 홍드로 홍수아의 만남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연예계 데뷔 8년째를 맞은 홍수아는 연기와 예능을 오가며 톡톡 튀는 입담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 첫 시구에서 완벽한 시구 자세를 선보이며 단박에 야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섹시 화보를 공개하며 섹시 스타 대열에도 합류했는데요.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나오는 좀 성숙미 같은 게 이제는 조금은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모습을 많이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숙해진 외모만큼 결혼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는데요. 주변에 요새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집 가면 좋을 텐데 남자친구가 연애를 해야지 결혼을 하겠죠? 네, 연애를 해야겠죠. 홍수아의 남자친구로 떠오른 류현진 또한 야구계가 주목하는 훌륭한 선수인 만큼 연예계와 야구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의심 아닌 의심을 보냈다는 후문인데요. 하지만 홍수아는 21일 열린 드라마 남자를 믿었네 제작 발표회에서 열애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근데 네, 너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맞고 지만 친구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류현진 씨한테 굉장히 미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진이가 아깝습니다. 네. 네,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네. 아쉽게도 홍수아와 류현진의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연인은 아니지만 앞으로 두 사람의 보기 좋은 우정은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